Hey,자, 중학교 때 이런 시험지를 이제 칠 거라 했어요. 오케이. 영어 단어와 우리말 뜻이 잘못 연결된 거 해놓고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읽어야죠. 플레이어 선수, 그다음. 중에서 틀린 건몇 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expensive의 뜻이 저렴하니 아니고 그건 뭐예요? 비싸니죠?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저렴하니 영어로 뭐죠? 배웠는데, 그치? weak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아야죠. 저렴하니 뭘까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수학에 흥미가 있다 이런 표현 이번에서 배운 거에서 표현이 가능하대요. 뭐라고 하면 된대요? I am interested. 계속해. 맞아 틀리든 하면 돼. 그러면 스펠링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선생님 지금 하늘색으로 한거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 알맞은 거 넣으라는 거 같은데요. 알맞은 거 골랐나요? 그러면 알맞은 거 골랐으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A와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래요? introduce myself. 읽으세요. 그랬더니 B가 뭐래요? Hi, my name is Peter.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A와 B는 서로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처음 만났네요, 오늘. A의 이름이 알수 있어요? 이름 뭐예요? 수진. B의 이름은? 수진이하고 피터는 오늘 처음 만났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let me introduce myself 대신 쓸수 있는 것도 배웠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요? 자기소개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나요? 예,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으라는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알맞은 거 골랐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A가 뭐래요? How's it going? 그랬더니 B가? How are you doing?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대화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하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내? 안부 묻기라고 했죠. 안부 묻기.
그래서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또 뭐 이거 안부 묻는 거 이거 지금 how, 지금 보이는 거 안부 묻는 게 how is it going? How are you doing? 이런 거 보이는데 또 뭐가 있었나요? How are you? How are you? 어, 뭐, how are you? 있었고 또 얘 대신에 뭘 쓰는 거 배웠는데요? How is everything going? 이라 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라서 답이 안 됩니까? 자기소개고. 이거는? 이것도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I'll introduce myself. My name is Am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pleased to meet you가 보이는데 pleased to meet you는 무슨 뜻이야? Pleased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읽어볼까요? Happy to meet you. 또 Glad to meet you. Okay. 그 다음에 어? 얘는 왜 안 돼? 얘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얘 대신에 I'm alright, very well, I'm doing fine. 이거 전부 다 어떻단 얘기야? 잘 지낸다는 얘기고. 잘 못 지낼 수도 있잖아. 잘 못 지내면, 뭐, 지금 서희처럼, 지금 막 영어 공부해야 돼갖고, 막, 내가 영어 선생님이 서희한테 How are you? 이러면 서희는 뭐라 그럴래? 뭐 이러면 되겠네. 읽어볼까요? 아이고, 미안. That's good. 이러겠죠. 뭔 소리야, 이거? 좋지 않아, 이 말이지. 그치. Good! 이러면 정말 좋은 건데. Good! Great! 막 이러면 잘 지내는 건데. Not so good. 오케이. 중학생 되기 때문에 싫어. 막 이러면서.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런 문제도 많이, 뭐,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 만나봤죠? 그쵸? 제일 먼저 뭐라 그랬을까? 어, 그럼 영어로 읽어주세요. 제일 먼저 뭐라 그런다? I'm Jacob. 이랬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B가 뭐라 그럴까? Hey, 그랬더니? Okay, 그래서 A는 그럼 누구야? 이름이 뭐야? 제이콥이고 B는 둘은 처음 만났죠? 그렇죠. 이거 Pleased to meet you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Happy to meet you 또 Nice to meet you 그렇지. Nice to meet you도 있고 또 Glad to meet you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만나서 더 기쁘다. 오케이. 아... 왜 일찍 못 오십니까? 방학인데 두 분은 어? 이 공부 쌤 너무한다 진짜. 어? 애들이 뭐야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와요.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 같아. 김장되기 직전에. 아이고야 그렇고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할게. 자, 그 다음에 해리.